어젯밤 부산 밤하늘에 생소한 모습의 빛기둥 수십여 개가 나타났습니다. 어젯밤 8시 반쯤 부산 영도 앞바다의 밤하늘 모습입니다. 세로로 길게 늘어선 생소한 모양의 빛기둥 여러 개가 반짝입니다. 같은 시각 부산 서구와 사하구, 남부 일대에서도 이 현상이 관측됐습니다. 영도구 동산동에서 세종대 방향 도산공에 빛기둥 모양이 높게 나가는 빛기둥 모양으로 이만의 형태로 계속해서 떠있었거든요. 빛이 사라질 때까지 40분 동안 SNS를 통해 이 장면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UFO라거나 비이한 일이 벌어질 징조라는 등 온갖 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현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다들 써일 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KNN 주진입니다. 안에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목사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저기 빛구덩이 나타났다고 해가지고 제가 나왔거든요. 나오니까 밑에서부터 빛구덩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가 올라왔을 때는 빛구덩이 7개가 보였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그곳에서 그 제가 느껴지기는 한 명의 천사, 7명의 천사가 느껴지지 않고 천사 분단들이 내려온 것 같이 느껴졌어요. 너무나 큰 빛기둥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리고 그 빛기둥에서는요, 그 빛기둥에서 황금빛이 확 비칠 때마다 사람 형체가 보였어요. 빛기둥이 아주 황금빛기둥이 참 위에도 생겼다 아래도 생겼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사람 형체를 제가 봤거든요. 그 사람의 형체가 천사입니다, 주님이십니다. 확실히 제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왼쪽 상공에 바로 소나무 상공이에요. 소나무 상공에 황금빛이 나타났는데 그 황금빛이 그냥 빛이 아니고 완전히 남자 있죠. 남자가 여기 완전히 등치가 굉장히 큰 어깨가 넓은 그 남자가 완전히 온몸을 전부 이 머리 모양서부터 몸까지 황금빛으로 촥 바로 여기 나타났어요. 동생한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전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하고 제가 막 나오는데 나오는 순간에 그 나타났는데 제가 그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인 것을 확실히 보았어요. 완전히 예수님이셨어요. 사모님 보시기에는 지금 여기 예.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나타난 것 같아요? 이 사나무 상공이요. 한 50m 상공에? 예,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가까이 이게 나타났을 예. 것 같아요. 나타났을 때 제가 아주 그냥 막 나 뛰쳐나오면서 할렐루야를 막 불렀는데요. 예수님 사랑해요 그리고 막 소리를 질렀는데 너무나 큰 모습이었어요. 근데 마치 내 앞으로 막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는데 내가 혼자 있었기 때문에 그냥 감격하기도 하면서도 또 무서움이 생겨가지고 좀 이제 제가 진짜 뒤로 막 도망을 쳤어요. 여기 사람들이 막 쳐다보고 있는데 구름 그 불기둥 어디 있었습니까? 불기둥은 뒤쪽에 있었고요. 아, 뒤쪽에 있고 예, 예수님은 지금 나타나셔서 상공에서 바로 예. 오시는 것처럼 느껴져요. 바로 거기 내 바로 앞에 상공 소나무 바로 위에요. 소나무 바로 위에 그 나타나는데 그 모습이 건장한 남자 있죠. 어깨가 상당히 넓은 모습으로 있는 그 남자의 굉장히 건강한 모습을 이러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걷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게 이렇게 쑥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걷는 게 아니고 이게 내려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제 앞에 내려올 것 같았어요. 근데 아 거기서서 예수님 내려왔으면 거기 있으면 봤을지 만났을지도 모를 거예요. 아, 예. 그런데 제가 두려움이 먼저 막 굉장히 기쁘면서도 두려움이 막 오더라고요. 나 혼자 있을 때 예수님 내려오니까. 그러니까 제가 뒷걸음 쳐서 여기로 왔거든요. 네.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목사님이 계셨고 어. 뒤에 누가 있었냐면 사람들이 다 있었죠. 아 그렇습니까? 다 있었어요. 그럼 사모님이 보신 거처럼 또 보신 분이 있었습니까? 여기 뭐 몇 사람 봤다고 방금 이게 소나무 위에 뭐 예, 소나무 위에 예수님께서 기둥 중에서 맨 그러니까 이쪽 기둥 있었고 맨 기둥이 이쪽 왼쪽 가에 있던 기둥이 어. 변화를 계속 보였어요. 그 기둥이 거기서 그 당시에 지금 여기서 보면은 시야가 너무 넓어가지고 지금 사람 보는 각도가 다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왜냐 그렇다면 한눈에 거의 다 안 들어오기 때문에 오른쪽 우측에 불기둥을 우측으로 본 사람 우측으로 보고 좌측으로 본 사람 좌측으로 보고 이래가지고 거기 그 황금 색깔로 띄가지고 천사의 형태로 나타나거나 사람 모양으로 나타날 적에는 그게 오래 안 있고 그 순간적으로 나타나다가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이랬기 때문에 네. 사람이 그 시야를 보는 각도 면에서 본 경향이 다 틀리게 거기서 빛이 예, 변하다 이래 내려오는 걸 봤어요. 저도 저도 보면 알겠습니다. 보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여기서 막 오는 거예요. 이리 오면서 막 뒷걸음치 오더라고요. 그래서 빛이 이 소나무 위까지 온 걸 봤죠. 저도 네, 그리고 이제 제가 본 건 그까지 봤고 네, 목사님도. 근데 그 모습이 완전히 예수님 모습이었어요. 저도 네네. 그것까지는 봤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본 사람 그러니까 본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을 거예요. 봤으면서도
그냥 하도 상공에 여기저기서 막 변화를 일으키고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저쪽 상공에 있는 막 별들 봐라 별들 봐라 막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이쪽에 나타난 그 모습을 본 사람도 있고 못 본 사람도 있고 이렇게도 이렇게 여섯 개 막 저는 여섯 개밖에 못 봤거든요. 여섯 개밖에 여섯 개 보고 이쪽 개를 또 이렇게 이렇게 황금빛 같은 게 이렇게 컸다 커졌다 이렇게 했다 네. 이렇게 이렇게 깃다란 거예요. 그런 게 이렇게 컸다 오그라졌다 이렇게 그랬대요. 예. 그런 거 봤어요. 저기 밑에서 이만섭 목사님이 이상한 게 나타났다고 해서 막 올라오는데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일곱 개가 이렇게. 그래서 올라오면서부터 막 눈물이 나고 그랬어요. 눈물이 나고 그랬어? 뭔가 그랬어? 뭐. 근데요. 또 예수님 불빛은 아주 황금빛인데 황금빛인데요. 아주 커졌다가요. 싹 하면서 사르르 하면서 없어졌어요. 그 어디쯤에 나타났어요? 일곱 개 중에. 일곱 개 중에서 이쪽 약간 끝쪽 편으로. 왼쪽 편에. 기도했는데 무슨 말씀하셨냐면요. 예수님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기도할 때 네. 너도 여기서 떠들고 이제 환호성을 지르고 네. 막 예수님 예수님 할렐루야 또 들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일어선 채로 기도했어? 네. 무릎 꿇고 기도했어? 무릎 꿇고요. 응. 일어서서도 기도했는데 보면서 기도했어? 네, 근데요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는 이제 우리가 무슨 교훈이냐고 이제 물어보니까는 이게 무슨 교훈이냐고 그랬더니요 무슨 뜻으로 보여주냐고 네,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그 말씀하셨어요. 온전한 믿음을 가지라. 그리고 비디오는 이 자리에 찍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디오를 찍었는데 이 하늘을 찍었는데 나오진 않았고 그 음성은 녹음이 됐으니까 음성도 나중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같이 이 자리에서 그때 그 있었던 자리를 그대로 자기가 했던 자리를 한번 재현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잠자고